자, 경상북도 산골 마을에 손객을 모셔드리고 지금 태백으로 귀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 시내까지는 약 20여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3만 원, 3만 5천 원, 2만 원뭐 요런 성격들이 가끔 이렇게 타시는데, 태백은 산골 도시이긴 하지만은 인근의 시군 경계는 달라도 태백 생활권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서쪽으로는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대현 석포 현동,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태백이 좀큰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급하게 택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주로 태백 택시를 이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경기가 있는에 없는에 이렇게 해도 태백 택시들도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태백에서 그동안 우선 예를 들어서 뭐 철물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조달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태백 근처에 있는 크고 작은 동네들은 태백과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비록 산 하나 넘어가면은 뭐 정선이고 또 조금 넘어가면은 영월이고 조금 내려가면은 경상도 봉화고 또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삼척이고, 이렇지만은 그 태백과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태백에서 뭐 농기구라든가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고마운 이웃 동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서로 그 지자체들끼리도 너무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지 말고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의 좋게 살아가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다.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불구불 고개길을 다 지나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다 지나서 행여나 잠들었을 순이 생각이 품속에 고무신이 생각이 나네. 오, 우리 도리 얼룩고무신. 산골 도시에 봄이 슬슬 다가오게 되면은 이 협곡 같은 데 지날 때그 낙석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조용히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 듯 안 온 듯 잽싸게 악석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한 모래를 싹 돌아가면은 거기에 또 빙판이 갑자기 확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산골 지역에 산악 지역에 경험이 없는 운전자분들은 조심 서행 급자 피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급 제동, 급 핸들, 뭐 급 커브, 급 출발.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급자 들어가는 거는 피해야 돼요. 주체, 급체, 막 이래가지고 급히 먹다가 체하고, 급히 브레이크 잡다가 수셔 받고, 급히 이 산모레인을 돌아가다가 처박히고 이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 고전하다가 또 35,000원짜리 한탕 했다고 기분이가 또 되게 좋아지니. 시골 택시 이럴 때는 할만함. 지금도 생각나는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어디서 내 모습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고왔던 순이 순이야 그리움이 물결처럼 오차차 오늘 되면 이제 걔 이름 부르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뭐여 이거 자 나름대로 노래를 부르고 별짓 다 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중간에 정작 화면을 켜야 되는데 안 켜고 웃기는 유튜브로세 응? 이슬비 내리던 밤에 나 혼자 그러네 정든이 그리 참을 수 없는 상처만 주고 드는 벌기 그리워 그리워서 흘러내리는 두줄기 눈물 속에 아련히 보이는 것은 희미한 옛사랑
강원도, 태백시, 장성은 한때 전국에 그 어디에다가 견주어도 하나 부러울 게 없었던 잘 나가던 동네였던 거디였던 거디였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연료가 바뀌고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탄광은 하나둘 문을 닫고 그 이후로 뭐래 태백의 경제가 나빠졌으니 오호 슬픈 일이로세.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나. 뭐 때문에 이게 불문인가 이거. 여기네. 불문. 그래. 어, 들어가세요. 네. 참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유, 참 경우 있는 분이네. 예.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뭐라 그래 좀 했댔어. 아. 한지에 술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얘를 봤잖아. 예. 아, 아이고, 친구들 아까 타업을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예. 내가 한지에 내려왔는데요. 지금 몇 시죠? 있죠? 지금 8시 43분입니다. 아, 어떻게 할까? 그래, 내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병남이 근무나? 어제도 아니고, 어제 장기영 전화를 끄거든요. 전화 안 하는데, 나한테. 누가? 사장님 시내 어디로 모시면 됩니까? 아 예 문민기 앞이요. 문민기요? 예예예. 예, 예. 사장님 뭐 설 기분도 안 날 것 같아요. 뭐 통리장도 안 썼더만. 쓰면 안 되죠. 예, 쓰면 안 돼. 맞아. 아 이번에 진짜 애먹었어요. 너무 애먹어. 친구들 제가 술 한잔 먹고 내가 한지 쓰면서 예. 자주 내려와요. 예, 친구들에 미안하기도 하고. 내려오도록 많이 하려고 오늘 납치되던 집에 오늘 내려왔는데 잠시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예. 우리 회사에 저는 회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예. 저기 차가 잠든 거예요. 그죠? 아 그럼요. 야, 그래도 10년이나 내가 이래 생활하고 재밌게 생활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시간 아까운 거예요. 5년을 생활하면 너 왜 돈 벌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올 또 사랑해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장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런 뭐 얘기를. 아, 난 돈 없고, 돈 많이 벌게 저기 늘 숨살아. 야. 이렇게 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내가 장사를 열었어. 그래서 제가 뭐 그럴 때 해가지고 내 수사하지는 못해요. 예.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술 막 먹은 거예요. 먹고. 그래서 우리 엠블라 하자. 나중에 처음 좋아요. 내가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엠블라 해가지고 전화를 올라왔어. 얼마 줘요? 아이, 그러면. 그게 쳐줘요. 서로 부담도 없고. 예.
우리 광산말로 옛날에 뿜빠이. 예. 엠브레이더요. 그건 한 4만씩 깨져요. 4만원 그걸 혼자 살려봐요. 10몇만원씩. 아유. 옛날 잘 볼 때 이야기지. 그래, 내가 말은 술 안 해. 얼어버리고 내려간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한번 전화 왔어요. 내부 술 안 해 먹자고 막 그런 것도 다 뿌리치고. 진짜 이게 편해요. 서로가 예. 같이 계산하고, 그죠? 아이, 그럼요. 아유.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예. 불만도 없고. 네. 여기 말씀하십니까? 어, 예. 서로 기분 좋게 네가 사네, 내가 사네, 혼자 사 돌아서면은 속설이거든. 1,300원 나왔네요. 예. 예. 잠깐만. 저희들이 100원짜리 장사다 보니까 어. 조금 양해를 좀. 자, 다음으로 9,000원만 주십시오. 예, 아이고, 예, 예, 예. 참. 하나, 둘, 셋. 아이고,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아싸. 자, 이제 그 태백 시내에, 뭐, 비교적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거리라면 장거리인데, 35,000원 정도 나오는 그 승객을 모셔드리고, 올라오는데, 우리 태백시가 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길쭉하게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은 거의 뭐 한 1시간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길쭉한 그런 도시입니다. 산골 도시인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태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태백은 원래 태생으로 따지면은 삼척시 아니지. 이 삼척군 소속이었습니다. 옛날에 삼척군. 예, 삼척군 소속으로 있다가 1900 그 60년대 탄광 개발 붐이 마치 태풍처럼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도시가 급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삼척과 태백을 합친 인구가 한때는 30만 이 정도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광산업이 쇠퇴하고 탄광이 문을 닫고 이러면서 인구가 급전직화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삼척 태백시를 합쳐도 인구가 한 10만 조금 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의 3분의 2가 외지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저 어디 산골 동네에 가가지고 뭐 댓글에 한 저 일산 강인의 일산 강인의 TV라고 있는데. 잠시만 거기에 제가 그 실방에 이렇게 잠시 참여해 가지고 댓글도 올리고 이랬는데 거기서 또 뭐 장거리로 와가지고 35,000원을 벌었느네 어쩌느네 이랬는데 또 콜이 됐네. 아이고 콜이 됐네요. 안 된 줄 알았더만 됐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알병난다. 자, 지방에서도 이렇게 택시를 하다 보면은
예, 여러분들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혹 한 시간에 아주 운 좋을 때는 7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7만원. 예, 우리 그 성객님들께서 가끔 아니 택시 그 3,300원씩 벌어가지고 도대체 언제 입금을 하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하루 종일 뭐 3,300원 손님만 모시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예, 저 대현 경상북도 봉화군 대현면 쪽에 갔다가 35,000원 또 벌고 올라오다가 또 장성에서 광지 손님 태백 시내 오시는 손님을 모셔가지고 또 12,000원 11,000원 뭐 이렇게 예, 벌고, 요 손님을 모시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완벽한 예, 안녕하세요.